자, 우표 및 금융상식 파이널 강의에 대해서 학습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이제 선수학습이 필요해요. 여러분께서 2021년 대비 우표 및 금융상식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 수강을 하시고 그와 관련된 문제풀이 과정까지 마치셨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전반적인 마무리를 한다라는 차원에서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학습이 전제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수강하실 수 있는 대상자분들은요, 단과 수강 이상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론이나 문제풀이 단과를 수강하셨다 하더라도 파이널에 대한 강좌를 보실 수 있고 관련된 교환을 갖다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핵심에 대한 체크를 한다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이제 내용을 갖다 보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부족한 부분을 갖다 메꿔나간다.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실 거냐. 그리고 여기 교재를 보시면 약간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갖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좌에 대한 구성을 보시면은요, 크게 네 가지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편상식에 있어서 국내와 국제, 금융상식에 있어서 예금편과 보험편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이렇게 내수를 이제 나눴는데 특히 이제 예금편 관련했을 때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걸 1과 2로 나눴어요. 특히 이제 2번에서는 어떤 내용을 위주로 해서 볼 거냐면 우리가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우편상식 관련했을 때는 분량이 국내가 더 많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하진 않고요. 전체 강좌의 구성은 1강, 2강, 3강, 4강, 5강으로 해서 5강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강에서는요, 국내 우편의 1번과 그 다음에 2강에서는 국내 두 번째와 국제 우편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을 하고요. 3과 4강 관련했을 때는 예금편 1과 2가 들어가서 여기에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강은 보험편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이제 포함해가지고 전체 강좌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법 관련했을 때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제가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핵심 내용에 대해서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문장을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내용에 대한 이해, 특히 이제 여러분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 질문 중에서 이거는 이제 수업목적상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갖다 제가 요약해서 간추려가지고 그걸 제시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본문 상호간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 교재가 한 사람의 저자에 의해서 일관성 있게 이렇게 기술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각각의 파트별로 해서 여기는 어느 파트, 어느 부서에서, 여기는 또 어떤 부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용의 어떤 전체적인 구성을 갖다가 작성한 주체가 약간씩 달라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식도 여기와 여기가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이렇게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 몇 가지 정리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혹 보면은 본문 내용과 법령에 있어서 차이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도 우리가 이제 수업목적상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차이가 났을 때 이 차이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원인을 갖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구분이 되고 어떤 식으로 수업목적상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남은 기간이 많지는 않지만 거의 이제 교환을 보시면요. 교환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보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라.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를 갖다가 강의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가 뭐 예전처럼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 때 뭐 1시간 아니면 뭐 많으면 70분, 80분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마무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서 그 강의를 구성해 놨으니까 조금 시간을 들이시더라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 교환과 비교해 가면서 강의를 갖다 좀 수강하시는 게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최종 마무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안내를 드렸고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각각의 강좌에서 내용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OT 마무리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